에코프로 BM. 아, 지금 내려오다가 오일선이 살짝 우상향으로 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죠? 오일선을 지금 윗방향으로 좀 틀어서 근데 얘가 여기서 간다 안 간다. 아, 일단은 요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오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에코프로 BM 오일선 갖고 싸운다. 자, 2차전지의 대장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자, 유진 로봇 테마, 오늘 테마를 탔죠? 자, 삼성에서 로봇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겠다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로봇 테마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자,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2일선 갖고 싸운다, 안 싸운다, 2일선 갖고 싸운다. 여기서 세게 간다? 아, 좀 힘들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싸움 하시고요. 중장기는 보지 마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는요. 단기적인 상승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 싸우세요. 유진 러브. 신라젠. 오랜만에 신라의 달밤을 보네. 신라젠. 신라젠으로 여러분들 피해보신 분들 무지하게 많죠. 내 후배도 여기서 손절을 쳐줘갖고 그나마 손실을 좀 두게 덜 봤는데, 신라젠 이제 슬슬 이제 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또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손절가 6,470원 손절가 잡고요. 7,5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기술적 반등만 나왔다 부러질지 모르니까. 7,500원, 이 20일선 근처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7,700원? 6,7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7,600원, 7,600원이나 700원에서 체크 한번 한다. 안내. 안철수 씨가, 당 의장을 대회에 지금 나와서 그 이슈를 위해서 지금 오늘 움직임이 있는데, 들고 가시고요.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85,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시고요. 85,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